들어 폭탄주를 가장 잘 만든다고 소문난 이정열 씨. 먼저 맥주와 식용색소를 첨가한 양주를 이용해 한 분에 120잔의 폭탄주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합니다. 도미노 열차주라고 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이 폭탄주 술입니다. 폭탄주는 진짜 사람 뭐 터지는 폭탄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락되는 술로 오늘 120잔 내가 준비했습니다. 멋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맥주병 입구를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흔들어 분수처럼 터져나오는 맥주로 양주잔을 쓰러뜨리는 방법. 그냥 하나는 이제 웃음으로 이제 분위기 좀 용기 내라고 그냥 추승질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도 즐거우시듯이. 일명 박지기주로 상사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자주 이용되는 폭탄주입니다. 해오르주인데 오늘 폭탄주가 양을 많이 해오면 안 됩니다. 이번엔 달인이 가장 자신 있다는 폭탄주. 무엇보다 손목 스냅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명 해오리주. 맥주와 양주가 비교적 잘 희석돼 술자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조법이랍니다. 어떤 거예요? 명암 빼기 이게 게임인데 이게 명암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으로 뭐 축감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70% 오늘 폭탄주가 양을 많이 해오면 안 됩니다. 이건 타이타닉 주라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게임으로 많이 이용되는 폭탄주입니다. 소주를 부어 잔을 가라앉힌 사람이 마시게 되는데요.